2012년 5월, 경찰에 실종 신고 하나가 들어옵니다. 어제 출근한 아내가 연락도절 상태고 하루가 지나도 집에 안 들어온다는 내용. 그런데 이 아내는 서울의 한 렌터카 업체의 젊은 대표입니다. 몇 년 사이에 사업을 키워내서요, 월 매출을 2억 원이나 냈다고 하는데요. 이렇게 큰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연락이 안 된다? 이것만으로도 이상한데 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추적해보니까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합니다. 오늘 사건연구소는 월 매출 2억 사장님의 실종을 파헤쳐봅니다. 자, 2012년의 사건입니다. 월 2억 원의 고수익을 올리던 사업을 하던 아내가 갑자기 실종이 돼서 남편이 신고를 한 겁니다. 자,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사건 내용 설명해 주시죠. 네, 이게 2012년 9월 15일이었는데요. 이 서울에서 한 남편이 장모랑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. 이 아내가 그 전날인 9월 14일에 평소대로 출근을 했는데 이후에 하루가 넘도록 집에 안 들어오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오후 4시에, 그러니까 전날 오후 4시에 남편이랑 통화한 게 마지막이었고요. 그 이후로 연락도 끊겼습니다. 이 아내는 말씀했다시피 이 사업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두 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두 번호 모두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이 실종된 아내는 34살 박모 씨입니다. 서울 성동구의 한 렌터카 업체 대표였고요. 몇 년 사이에 이 사업을 아주 크게 키워서 렌트카 한 100대 정도를 굴리면서 월 2억을 벌고 있었습니다. 자, 일단 뭐 이 갑자기 사업 잘하고 있던 사장님이 실종이 된 건데 빨리 좀 어떻게 찾아야죠. 자, 경찰이 신고받고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서울에 지금 있는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. 뭐 종로구의 숭인동에서 논현동 갔다가 뭐 신사동 갔다가 이동을 하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. 예. 휴대전화를 껐다가 켰다를 반복을 합니다. 어허. 그래서 켜져 있을 때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데 뭐 문자로 보내면 답장을 또 하는 것 같아요. 통화는 안 되는데 문자는? 그렇죠. 껐다 켰다 반복하면서 통화는 뭐 안 하는데 문자는 보내는데 그 문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답을 해요. 나는 별일 없다. 마음 정리하고 싶어서 곧 들어가겠다. 10월 중순 전에는 귀가하겠다. 이런 문자만 보내고 전화는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일단 뭔가 느낌은 오긴 하는데 일단 실종자에게 연락은 저렇게 문자는 오고 있으니까 이게 단순 가출인가 싶기도 하고요. 근데 뭐 휴대전화는 켜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출을 해서 바깥에 있으면 먹고 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예. 그런데 실종 이후에 카드를 쓰지를 않는 겁니다. 한 푼도 일주일이 넘어가도록.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근데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9일째 되는 날부터 갑자기 카드를 긁기 시작합니다. 죽을 사 먹었다가 네일샵도 갔다가 카페에서 또 뭘 또 사 먹고 그다음 날은 스파를 들렀다가 그다음에 여성복 매장에서 옷을 200만 원이 넘게 사요. 그리고 40만 원짜리 안경도 맞춥니다. 그렇게 해서 빡 갑작스럽게 이틀 동안에 260만 원을 씁니다. 자, 교수님 일단 잠깐 계속 좀 잡아주세요, 저거. 예, 사용 내역을 보면은 무슨 주가게 뭐 이 갈 수 있죠, 남자도. 자, 그런데 네일숍, 스파, 여성복 매장 이걸 보면 일단 이 아내가 갔을 법한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? 그리고 더군다나 한동안 안 쓰던 카드를 갑자기 긁고 다닌다. 일단 뭔가 그동안에 하지 않던 행동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다면 그 행동 이전에 어떤 그 사고에 있어서 변화가 선행됐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요.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이제 뭐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실제로 이제 수사팀이 이 카드가 사용된 그 가게들 매장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이 아내 박 씨가 방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요. 어허. 그런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7개의 매장이 있는데 2012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좀 CCTV가 있었었거든요. 예. 근데 CCTV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아, 저 매장들이?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어허.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는 것이죠. 그러니까 혹시 이 CCTV 없는 그런 그 가게만 골라서 들어간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다 하게 되는데 이 경찰이 이제 거기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A라고 하는 그 가게 또 B라고 하는 가게 이 사이사이에 있어서의 동선을 갖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길거리에 CCTV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그 검정 모자를 쓴 몸이 좀 마른 그 체형의 남성 한 명이 포착이 됩니다. 그래서 아까 거기 보셨을 때 스파가 나오는데 그 직원들에게 그
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아, 저 사람 말이 엄청나게 많았다. 자기 그 신사동에 뭐 스파에 댕겼는데 여기 가게 인테리어가 훨씬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. 자, 아내 카드를 저 남자가 쓰고 다녔다. 일단 그러니까 쓴 걸로 추정이 된다. 예. 일단 저 남자 신원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. 네, 그래서 그 스파 직원이 강남구 신사동의 모 스파에 나는 오래 다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그 스파, 그 강남구에 오래 다녔다는 그 스파의 고객 명단 중에서 20, 30대 남성의 명단을 확보를 합니다. 그리고 그 신원들을 다 조회를 해서요. CCTV 속의 저 모습과 하나같이 하나 일일이 다 비교를 시작을 합니다. 예. 곧이어서 한 명이 특정이 됐는데 바로 이 30살 원모 씨였습니다. 이 원모 씨 같은 경우엔 강간미수, 강독, 절도, 아이고. 폭력 이렇게 전과가 15범이었고요. 등록된 주소지에도 살고 있지 않아서 이 전화번호 추적부터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듯이 위치가 수시로 바뀌고 또 폰이 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 이 이동 패턴과 이 경로가 실종된 박 씨의 것과 동일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박 씨랑 같이 있든가 아니면 이 박 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인 거겠죠. 자, 30살인데 전과가 이미 15범이었다. 와, 정말 어떻게 살면 이렇게 가능합니까, 이게? 자, 그런데 뭐가 됐든 이 검은 모자를 쓰고 있던 남성, 이 아내 박 씨의 실종과 뭐가 됐든 연결고리는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경찰은 당연히 박 씨의 남성을 추정을 했고요. 이 남성의 주거지를 알아봤더니 수원에 있는 한 오피스텔이었던 겁니다. 근데 찾아가 봤더니 여기가 심부름센터였어요. 그러니까 심부름센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사무실 겸 집으로 쓰고 있었던 건데 예. 경찰에 딱 가서 박 씨 어딨냐라고 먼저 물어봤던 겁니다. 여자 어디 있어? 예, 여자 어딨냐? 그랬더니 어? 왜? 내 고객인데 뭐 나 고소했어?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. 아니, 당신이 그 박 씨 카드 쓴 것 같은데? 라고 하니까 아니, 나한테 사건을 의뢰하면서 카드 쓰라고 맞는 건데, 맡긴 건데 뭐 문제 있으면 영장 갖고 와라고 했는데 사실 사람이 실종된 중대 범죄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긴급체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근데 긴급체포를 하고 나서 봐도 이 실종된 여성하고 이 신분센터 직원인 이 원 씨하고 딱히 연결고리가 없었어요. 자, 그런데 박 변호사님, 예. 이 검은 모자 신분센터 직원 원 씨 경찰이 딱 들어와가지고 야, 너 그 여성 어디 있어? 네, 그 여성 카드를 네가 왜 들고 있어? 근데 이 반응이 조금 뭔가 말이죠. 조금 뭐 석연치 않아요. 뭔가 알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경찰도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. 이 원 씨도 원 씨지만 남편의 부분을 경찰이 주목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경찰한테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도 않고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아내가 그래서, 실종이 됐다는데 관심이 그렇죠. 없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원 씨도 원 씨지만 남편도 추적을 했고요. 결국 이 경찰에서 이 원 씨를 체포를 하면서 남편한테 원 씨 아느냐? 원 씨 이 사람 체포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남편이 상당히 당황을 했고 그때서야 남편이 아내를 청부살인하려고 했다. 1억 한 3,500만 원 전달하고 그 부분을 자백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경찰이 원 씨한테 다시 추궁을 하니까 죽이진 않았다라고 하고 오히려 숨어 있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. 경찰 입장에서는 생활 반응이라죠. 박 씨의 생활 반응 자체가 없어서 아마 사망을 했다고 판단하고 시신을 찾기로 했습니다. 결국은 경기도 양주시 계곡 인근에서 안면장돼 있는 시신, 박 씨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. 자,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장면이 현장 검증 당시 영상인데요. 이 심부름센터 검은 모자 원 씨는 죽이지 않았다고 했지만 저렇게 결국 아내 박 씨는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. 관련해서 그 심부름센터 검은 모자 원 씨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죽이겠다는 생각보다 그요. 일선에 심부름센터 들으면요. 그런 제의들을 가끔 받아요. 그런 문의들도 있고요. 근데 다들 그냥 착수금만 뜯어먹고 어차피 신고 안 하니까 뭐 죽인다는 생각 자체는 안 해봐가지고요. 돈만 그냥 저 피해자 수치들 죄송하다는 말씀도 못 드리겠고 저는 솔직히요. 드릴 말씀이 없고요. 신고센터 같은데 뭐 청구 폭력이라든지 불법적인 거 의뢰하지 마시죠. 다 사기니까. 진짜 저런 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게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? 교수님 보세요.
아휴, 저 뭐 피해자 측에 죄송하다, 뭐 솔직히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. 심부름센터 같은데 이런 거 의뢰하지 마세요. 아니 지금 저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, 저게? 뭔가 예? 또 사회에 대해서 뭐 교훈을 좀 주고 싶어하는 그런 듯한 느낌인데요. 사실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이 그러면 남편이 왜 아내에 대한 청부 살인을 심부름센터에다가 의뢰를 했는가? 예, 예. 그게 그 이유를 우리가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. 이 남편은 이 숨진 아내 박 씨하고 2004년도에 결혼해서 범행이 발생했을 때 당시에는 8년차 부부였습니다. 그런데 이 원래 이 렌트카 이 업체가 이 아내가 운영했던 것이 아니라 남편이 4년 전에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. 너무 안 풀렸어요. 그래서 거의 이게 렌트카 업체가 파산 직전까지 간 상황에서 아내 보고 한번 해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아내가 자기가 해봐야 되겠다고 한 건지 그때부터는 이제 아내가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 아내가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완전히 바닥을 쳤던 그 렌트카 업체가 완전히 이제 그 뜨기 시작을 한 거죠. 그래서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막 수입이 막 늘어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 남편은 뭘 갖다 이게 벌리기는 많이 벌린 것 같아요. 강남의 융주점, 노래방 이 세 개를 갖다 다 이렇게 했는데 또 운영을 했는데 이거 다 또 말아먹어 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때부터 남편은 자기 아내하고 이게 비교를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당히 뭐 좌절해가지고 뭐 술독에 빠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내 같은 경우는 내가 다 망한 걸 갖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또 엉뚱한 데서 다 이렇게 구멍이 나와서 다 새니까 사이가 나빠졌겠죠.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투닥투닥하면서 이혼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. 아니 이 기자 그 내가 말아먹은 렌터카 업체가 수 안 좋은 아내가 맡으면서부터 갑자기 발딱 쓰기 시작했다. 뭐 일단 자존심 상할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죽이는 거랑은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. 네, 그런데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서요. 이 아내가 이 렌터카 업체는 내가 키운 거니까 내가 가져가겠다. 그리고 위자료로 너한테 6억을 주겠다. 대신에 양육권은 포기해라. 이런 요구를 합니다. 심지어 6억 중에 4억은요. 미리 줬습니다. 그런데 이 4억도 이 남편은 탕진을 했습니다. 결국 받을 돈 2억만 남으니까요. 그냥 아내가 키워둔 이 사업을 그냥 가져오고 싶어진 겁니다. 아이고. 그러면서 이 아내 살해를 결심을 했고요.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이 종업원을 통해서 심부름센터를 소개받아서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. 이 남편은요. 이 아내한테 아는 동생이 카센터를 크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렌트카 차수리 싸게 해줄 수 있으니까 소개를 해주겠다. 한번 만나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원 씨랑 만나게 합니다. 이 당시에 남편은요 길 건너 건물에서 아내가 이 원 씨의 차를 타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원 씨는 아내를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살해를 하고 시신을 유기를 했습니다.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요. 폰을 껐다 켰다 하라는 둥, 또 CCTV 없는 가게를 가서 아내 카드를 쓰라는 둥, 이런 수사 혼선 주는 방법까지도 이 남편이 다 알려준 거였습니다. 지금 뭐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못난 놈이다. 진짜 교수님, 이 남자의 자격지심이 어떻게 보면 이런 참화를 불렀습니다. 아니 그래도 아무리 자격지심이라도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. 아이 그럼요. 원래 이제 그 자기가 망해 먹은 것을 갖다가 다시 살려내면 사실은 저렇게 청부 살인을 할 것이 아니라 업어줘야 되고요. 자기가 이 사업에 재능이 없다라고 하면은 부인이 사업을 하게 하고 자기는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면 돼요. 아하.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본인은 이기지 못하고 결국 저렇게 교활하게 살해하고 난 뒤에 휴대폰 가지고 장난까지 치면서 저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 재판부에서도 지금 남편에게 징역 25년 그리고 이제 심부름센터 이 직원 원모 씨에게는 30년을 선고를 했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 추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고 또 감형됐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참 못난 남편이 잘못 판단해서 억울하게 자기 아내를 살해한 그런 사건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참 뭐 이런 일도 있었군요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